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E 봉선생 인사가 된다. 어제는 어제 시간에 이어서 이 관계부사와 여러분 이 의문사의 구별하는 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가 되면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문사는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관계사가 들어가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의문부사 있잖아요. 의문부사. 여러분, 관계부사, 의문부사 구별 한번 해볼까? 시간, 장소, 유방법. 시장에 사는 이방 아저씨, 시장 이방. 기억하시고요. 앞에 동사가 있거나 인칭대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의문부사입니다. 해석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예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원합니다. 알기를. 그럼 이때 나오는 how를 해석을 할 거냐 말 거냐. 앞에 나오는 the way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명사가 있잖아. 그럼 해석을 안 한다고. 뭘? 이거 how를 해석을 안 한다고. 해석을 안 해. 자, 다시요. 그 선생님은 원합니다. 알기를. 방법을. 내가 풀었던 그것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엑스포가 되는데, 여러분, 문법적으로 더 way하고, 여러분, how는 나란히 쓰면 안 됩니다. 어쩐다고요? 이 더 way하고 how는 나란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든, 두 개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선생님은 원합니다. 알기를. 해석할까요? 안 할까요? 앞에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잖아. 그럼 해석한다고. 어떻게 내가 풀었는지 그것. 자,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설명했습니다.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동사. 당연히 해석을 한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도착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제시가 돼. 2번 갑니다. The archaeologist, 고고학자입니다. The archaeologist, 고고학자는 압니다. 해석해야 되겠죠.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죠? 언제? The research team, 그 연구팀이 발견했는지, the treasure, 그 보물을. 자,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있잖아. 이렇게 명사. 그러면 왜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나 모르겠습니다. The day, 그 날을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해석 안 한다. 그 숙녀가 가르쳤던 나에게 그 진실. 4번으로 갑니다. 해석한다, 안 한다? 앞에 동사 있잖아, 동사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나는 압니다. 어떻게 그가 도착했는지, get to 도착하다, 그 공항에 어제. 5번입니다. Can you explain to me? 여러분, to me에 나오는, 이때 나오는 뭐가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뒤에 나오는 whom.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한다. 왜? 의문사니까. Can you explain?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나에게 whom? 누구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어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동사. 그럼 이거 뭘로 해석한다? 을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누구를? 아, 근데 말이 이상네? 사인칭 동사네. 여러분이 누구에게 네가 물어봤는지 그 어려운 질문을. 6번 갑니다. 니 아느냐? 동사 나왔잖아요. 너 동사.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the archaeologist, 그 고고학자가 발견했는지 그 보물을 to years ago, 2년 전에. 7번 갑니다. The executive, executive, executive. T는 T 발음이 나도 되고 리을 발음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executive 이래 되고 executive 이래 돼요. Water, water. 컴퓨터, 컴퓨터 이렇게 발음하듯이요. 7번 갑니다. The executive, 그 경영자는 원합니다. 알기를. 자,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하우를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내가 풀었는지 그 문제를.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여러분이 관계부사와 의문부사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명사가 있다, 관계사다, 관계사다,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관계부사도 그렇고,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어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울려가지고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감히
핸드폰이 울리다니요. 참 싸가지 없는 핸드폰입니다. 자, 다시요. 자, 우리 관계 부사하고 지금 의문 부사를 구별하는 방법 있죠. 여러분, 이제 관계사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합쳐가지고 관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들어간 것들은 해석을 안 하죠. 반면에 의문사가 있죠. 의문대명사하고 의문부사를 합쳐가지고 의문사라고 하는데, 의문사는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법이 아니라 해석을 배우기 때문에 해석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앞에 명사 있다. 해석 안 한다. 앞에 동사나 인칭대명사 있다. 그럼 해석 한다더라. 우리 관계대명사 생략을 했었죠. 형태는 뭡니까? 명사, 명사동사. 그죠? 명사 뒤에 명사, 명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끊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이게 주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사 동사가 이렇게요. 자, 이걸 머리에다 탁 박아놓고 잇몸 속에 임플란트를 박듯이 탁 박아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은 nurse, 그키 작은 nurse, 간호사는 hey, 싫어합니다. 이런 뜻이야. 이거 하나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왜? 명사 동사니까. 명사, 주어, 통사니까요. 이런 해석이 돼야 되겠잖아요. 어? 그키 작은 간호사는 싫어합니다. 그 외과 의사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우, 똑같은 예전인데 나는 키도 작고 못 배웠는데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해갖고 외과 의사가 됐네. 그래서 시기심을 하는가 봅니다. 2번 갑니다. 그키 작은, 키큰 남자요. 여러분이 끊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됐죠? 자, few가 부정의 뜻입니다. 동사를 부정해야 돼요. 동사 여기 있잖아. 이걸 부정해야 되죠.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이게 동사잖아. 원합니다. 오기를 그 파티에. 3번 갑니다. 끊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왜? 명사, 통사. 이거니까. 그 숙녀, 내가 원하는 결혼하기를. 자, 뭐해, 뭐해, 여러분. 점점 더 멍멍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뭐해, 뭐해. 자, get에 여러분 형용사 나오면 뭐뭐가 되다야. 그러니까 get beautiful 그러면 아름답게 되다. 자, ping는 뭐뭐하고 있다. ping는 뭐뭐하고 있다. ping는 진행형. 제가 여러분 수업을 하면서 이 기초공부도께서는 시제를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었죠. 그죠?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시제를 강조합니다. ping 뭐뭐하고 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입니다. volunteers요. 그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volunteer, 자원봉사자들은 went to Africa,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이때 나오는 where, 해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앞에 나오는 아프리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부사이죠, 이렇게. 아프리카로 갔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ping 뭐뭐하고 있다. ping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는 from poverty, poverty, 가난입니다, 여러분이. 가난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5번입니다. The square. 여러분, square는 사각형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광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square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때 나오는 where는 해석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요. 가로를 쳐볼까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해석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 광장은 많은 학생들이 살해당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네요. Is now 지금은 a peaceful place요. 아주 평화로운 장소입니다. 자, 6번입니다. 현재 완료를 과거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는 태어났습니다. 1972년에 인 구례, 구례에서. 여러분 구례 알아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사시는 곳이죠. 아주 유명한 분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 유명한 PT 봉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자, 그는 태어났습니다. 1972년에 구례에서. 어떤 구례냐? 왜 해석하지 않죠? 왜 해석하지 않습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명사가 있잖아. 장소를 나타내는 구례. 그죠? 이렇게요. 바로 채워야 되겠죠? 나의 가족이 이사를 갔던 구례에서요. 언제? 1968년에요. 이때 나오는 문법적으로 여러분 이때 to를 빼야지 맞습니다. 자,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진실을 1972년에. 자, 여러분 1972년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시간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왜는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My youngest brother, 나의 막내 동생이 was born, 태어난 1972년에요. 8번 갑니다. The architect, 그 건축가는 이런 뜻이죠. 그 건축가들은 모릅니다. Don't know. 어떤 책을 해석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뭐예요? know가 동사기 때문에 동사 뒤에 나오는 것은 의문사잖아요. 어떤 책을. 그다음에 이게 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한 하는지. 자, 9번 갑니다. I don't know. 나 모르겠습니다. 그 책의 이름을 어분하게 뒤에서부터 하죠. 이때 나오는 위치는 해석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해석을 안 하겠죠. 왜? 앞에 book이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구입해야만 하는. 한번 더. I don't know. 나 모르겠습니다. 그 책의 이름을 내가 구입해야만 하는. 10번 갑니다. The company. 그 회사는 have to요.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칠해야만 했다. parking line. 그 주차선을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잖아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내가 지웠던, 과거 완료네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과거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지웠던 어제. 오늘은 여러분, 관계부사하고 의문부사요. 그놈의 것이 관계부사냐, 의문사냐, 구별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또 잔소리 좀 할게요. 연습을 하시라고요, 연습을요. 연습만큼 좋은 실력 향상을 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쭉 보시고요. 4페이지 연습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